민주당을 지키는 또 다른 목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는 돈봉투, 코인 등 당내 여러 사법적,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지도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누구보다 환영했고 우리 의원들도 자성과 혁신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회복을 앞에 둔 고심의 결정입니다. 부결표의 의미 또한 알기에 존중합니다. 당장 당이 마주한 민주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대표의 뜻을 따르자는 판단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호를 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만약 부결되었을 때 쏟아질 방탄정당 비판과 민심의 이반은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였고 의원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결과입니다. 가결을 선택한 의원들이 그간 꾸준히 주장했던 바를 모르지 않았음에도 이때를 기다렸듯이 온갖 색깔을 덧칠하며 마늘사냥을 합니다.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는 극단의 부정과 겁박은 우리가 소중히 지켜오고 또 지켜갈 민주당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분열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가 해당 행위입니다. 사법 문제 해소가 애당입니다. 검찰은 오랜 시간 온갖 혐의를 들쑤시며 민주당 전체를 풍랑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회피하는 방식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9월 회기 중이건 정기국회 후 비회기건 영장실질 심사를 피할 방도는 없습니다. 1년 내내 당대표의 영장을 치느니 방탄이니 하며 민주당을 흔들던 검찰의 횡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영장기각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의 사법 문제를 빨리 털어내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정치를 하려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국민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넓은 민심의 바다 위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곳에 민주당의 승리가, 역사의 진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답게 민주주의 원칙과 도덕성을 지켜가며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굳건한 민주당으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